오늘은 여러분이 아이폰을 오래 썼다 해도 분명히 놀랄만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. 아이폰에서 메시지가 오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쌓이면 메시지 앱의 숫자가 많아 지저분해지고 메시지 창 왼쪽에 점들이 보기가 싫죠. 실제로 이게 쌓여서 그냥 냅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때 좌측 상단 편집을 누르고 메시지 선택을 누르고 모두 읽기를 눌러주면 다 읽은 상태가 되죠. 그리고 요즘 웹발신 문자나 광고 문자나 이런 쓸데없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서 속 시원하게 다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일일이 하나하나 지우기가 어렵죠. 아이폰 메시지에서는 전체 선택이 안 되니까요. 이럴 때는 간단하게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쓸어주고 나머지 한쪽 손을 이용해 맨 위를 탭하면 두루룩 한 번에 모두 선택되어집니다. 이건 아이폰에서 메모나 메시지 같이 쌓여있는 글들이 많을 때 써먹으면 좋은 기능이죠. 이러고 삭제해주시면 됩니다. 용량이 좀 더 확보되고 메시지 창이 깔끔해지게.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 삭제하면 안 되니 중요 메시지와 광고 메시지를 구별하고 싶다면 이땐 설정에 들어가서 메시지 선택 후 아래로 내려 알 수 없는 연락처 및 스팸에 들어가줍니다. 여기서 알 수 없는 발신자 필터링 하기를 활성화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메시지에서 필터가 생기면서 알고 있는 발신자, 알 수 없는 발신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. 알 수 없는 발신자는 내가 한 번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상태들입니다. 대부분 웹발신, 광고 문자 메시지죠. 이렇게 스팸 문자만 깔끔하게 따로 구별할 수 있겠네. 이런 메시지 중에 중요한 문자가 딱히 없다면 아까 방법을 통해 모두 삭제해주시면 됩니다.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마트폰 개꿀 기능은 무엇인가요?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토대로 안녕.